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30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프로그램 판례입니다. 자, 가본 판례는, 자, 계약 기준이었고, 지금 5년이 돼, 이제 개정이 됐죠? 10년이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건이 인정이 되는데, 법정 갱신에는 적용되는 거 아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10년 넘어도 갱신된다는 것이 가본 판례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와, 라본 판례인데, 자, 요런, 어떤 문제냐면, 요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상가 건물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재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는 제한이 없어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하는 경우. 그러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해서 갱신된 것을 재계약으로 볼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것은 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증액의 경우에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나다 나 판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범 판례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10년이 초과돼서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10년이 초과돼서 더 이상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이 되므로 임대인은 10년이 초과돼서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은 방해할 수 없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범 판례 가지고 1번과 2번 판례인데, 자, 권리금 회수를 보호규정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일단 신규 임차인 되는 자를 주선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주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해야 된다. 이것이 뭐죠? 바의 1번 판례고요. 근데 만약에 2번 보시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주선할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줘야 되는 거다. 근데 임대인이 임대하지 않겠다,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때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주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판례에서 2020년 판례가 나와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잖아요. 신규 임차인 되는 자 임대차 계약을 밑에 네 번째 보시면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약이라는 이유죠. 내가 스스로 영업하려는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가 없고요.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거절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관련된 판례들이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꼭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33페이지 오시면 집합건물법이죠. 자, 일단 구분 소유의 의의와 대상 해가지고 1, 2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 가, 나,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가 된다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에 등록이 안 됐더라도 구분 소유권의 객체인 전유 부분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범 판례. 공용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처분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납원 판례가지고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을 변경해서 처분하려면 그때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본 판례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라본 판례 가지고 보시면 이런 문제죠.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처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건축물 관리 대장상 독립한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 구분 소유권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런 등기의 기초와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했더라도 그 등기 자체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자, 공용 부분입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에 전유 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경락을 받은 사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법 판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가 되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집합 건물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바본 판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 결국은 비슷한 취지가 되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뭐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앞에 말의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보시면 2번 하단에 구분 소유권의 특질 해가지고 가범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범 판례 중에죠. 자, 체납관리입니다. 자, 체납관리비 중에서 승계되는 것,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승계가 되고요. 전유물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아파트 관리규약 자체가 무효다. 따라서 관리규약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계 매수인의 경락인은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부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36페이지 오시면 다번 판례가 나와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준공 도면하고 사업 승인 도면하고 달라요. 근데 준공 도면하고 사업 승인 도면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로 봐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라범 판례 가지고 입주자 대표 회의 결의한 집합 건물 공용 부분의 관리행위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구분 소유권의 모임인 관리단이 집합 건물에 대한 물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관리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결의로 인해서 뭐를 했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관리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 해가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적법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2번 해가지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입주자 대표의 결의한 집합 건물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 3번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에 가지고 나와 있죠. 가번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실제로 집합 건물과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지 사용권을 제3자에게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고요. 답원에 가지고 만약에 분리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파트 규약에 남아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라고. 실제는 결국 뭐예요? 대지 사용권과 구분 소유권은 일체성을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8페이지 공용 부분에 관한 판례가 나와 있죠. 가번 해가지고 공용 부분에 대한 소수 지분권을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방해 제거 및 행위 금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나본 판례입니다. 자, 238페이지 하단에 나본 판례 밑에서부터 답은 다섯 번째 주죠. 자, 읽어볼게요. 이게 일종의 판례 변경된 부분인데 나본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들 해당 부분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공용 부분을 무단 점유한 구분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 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 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 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공용 부분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침해됐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범위는 구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 건물의 공용부를 정당 권한 없이 배제해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구의 우리 판례가 복도나 계단 같은 경우에는 뭐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따로 사용 수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 5월 21일 판례 변경을 통해서 복도나 계단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례 변경을 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재건축 복구입니다. 가번입니다.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된다. 그 다음 4번 재건축 결의할 때 의결 정수를 갖추지 않았다면 나중에 찬성하는 사람이 늘었다 하더라도 의결 정도수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 자, 재건축의 결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시가 속에는 개발이익도 포함된 시가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이죠. 일단 1번, 자 240페이지 1번 적용법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되고 있다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산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번 판례고요. 나번 판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때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 4번 가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명칭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가등기 담보법상 청산 방법인데 가번인데 처분 청산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을 보면 실행 통지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뭐 해야 돼요? 귀속청산 방식이 된다는 거죠. 제3자에게 팔아먹고 돈으로 날아가는 처분청산 방식이 가등기담보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번은 뭐 큰 일 없죠. 등기가 무효면 뭐 유용도 무효겠죠. 큰 일 없고. 그 다음에 답원입니다. 자, 청산금을 결정할 때 목적물의 가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목적물의 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꼭 객관적인 감정평가 기법에 의할 필요는 없다.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그 목적물에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실행통지로서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범 판례 해가지고 가등기담보법은 강행복구입니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해서 본등기로 줬다면 그 등기는 뭐죠? 무효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담보법의 정하는 절차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법을 이유로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해서 본등기로 줬다면 그 본등기 자체가 강행복구 위반으로서 일단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의 관계죠. 자, 만약에 가등기담보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다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면 보호받고 가등기담보가 실행되더라도 임차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등기담보보다 늦게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가등기담보가 실행되면 대항력 임차인은 소멸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그 청산금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에 대해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기타 해가지고 가 해서 가. 자, 목적 청산금 목적물의 가액을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니까 청산금의 액수가 실제로 작아요. 작을 때는 채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등기 못해주겠다라고 버틸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나본 판례는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나 매도 담보가 설정되더라도 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여전히 귀속된다는 내용이니까 좀 결론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나와 다, 따라서 답은 그 목적물에 관한 임대할 수 있는 권한도 양도담보권자나 매도담보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라범 판례는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우측에 보면 정리해놨죠. 자, 원칙적으로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등기담보는 본등기 전까지 갚아야 되고요.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되는 거죠. 다만 변제액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선의의 재산자임이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더 이상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바와 사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있는데 결국 뭐냐면 양도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여전히 누구예요? 채무자인 소유자가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44페이지 오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가 나오죠. 일단 1.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가와 납니다. 일단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유효한 거죠. 다만 가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사별하도 유효한 명의신탁이 무효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가와 나가.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만약에 둘이 연인 관계에서 사귀는 사이에서 명의신탁을 했다면 무효인데 나중에
혼인하게 되면 혼인한 때부터 유효한 명의신탁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자,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세금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유효합니다. 이혼하거나 사별하더라도 계속 유효합니다. 또 둘이 연인관계에서 명의신탁을 했다면 무효인데 혼인하게 되면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뭐 명의신탁 금지해 가지고 가와 나가 나오는데 뭐 특별히 판례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할 때 정리한 것이니까 좀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측에 세삼자 보호 규정이 나와 있는데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곳을 기여하러 처분하게 되면 제3자는 일단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지만 제3자가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넘기셔서 경매에 있어서 계약명의신탁인데 계약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유효하려면 매도인이 선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매 경우라면 매도인이 선악불문하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특강을 마감을 했고요. 좀 이 민법 특강은 좀 양이 많죠, 여러분들. 양이 많지만 좀 신경 써서 반복하신다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고득점 만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동안 수업 받는데 고생 많으시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